아 근데 스윙 자세는 제가 괜찮아요. 자세는 괜찮아요. 아, 폼은 정말 좋은데 네. 못하는 애들. 아, 네. 아,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붙어봅시다. 운전자를 함으로 인해서 그만하래요. 한순간에 끝이 난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 방망이 들고 확 그럼 쳤어요. 이렇게 막 진짜 뭐 생명에까지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가지고 오셨죠? 이거 말씀이시죠? 예. 제가 특별히 네. 우리 추신 선수한테 네. 어떤 노트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추신수의 오답 노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를 제외한 네네. 2010년까지 조그만 것이라도 발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이라도 올라갔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위에서 끝까지 떨어진 아. 그런 기분? 네.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오답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오답 노트 적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어떤 거 있습니까? 저는 일단 뭐 93년도에 네. 제가 영화에 몸을 담기 시작한 게 제 네. 인생에 에? 잘 모르면서 뭣도 모르고 뭘 하다가 홀라당 망한다. 이게 고사성으로 복수의 점이었어요. 멍 모르고 까불지 말아도 복수의 점이었어요. 아니, 뭐, 오답이 있어요. 직접 네. 써온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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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 노트. 아. 어이쿠. 네. 아. 어이쿠. 네. 네. 자. 아. 네. 아. 사자성. 부끄럽네요. 자. 이게 정말, 이거 얘기한다는 용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직접. 네, 처음에 네네.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냥 변명같이 들릴 것 같아서 사실 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많이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많은 팬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용기 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그 팬들의 그 지적 중에 있어서는 뭐 이런 거죠. 뭐 초심을 잃었다. 네. 또 너무 많은 거액의 연봉을 받다 보니 조금 네. 자만에 빠진 게 아니겠느냐. 네. 뭐 이런 지적들도 아마 좀 많이 있었죠. 예,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실수는 사람 자기도 모르는 편안함과 방심 속에서 그게 시작이 되지 않나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 팀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연봉 계약을 잘해서 네네. 좀 이렇게 금전적으로 여유도 생겼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그때 역전을 이기고 그래가지고 너무 잘해가지고 아하. 끝나고 선수들하고 이렇게 술을 이제 한잔 하러 갔죠. 네. 같은 팀 선수라고 네. 네. 과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이제 친구가 차를 들고 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친구 집에 데려졌어요. 근데 그때 운전을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술을 드시고 또 운전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집에는 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리 운전이 없어요. 그렇죠. 네, 없고 뭐 한국 이게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뉴욕이나 LA 뭐 조금만 큰 도시만 있어도 가도 대리가 다 있는데 그렇죠. 그럼 택시를 탈 수도 없었습니까? 한국은 지나가면 택시가 다니잖아요. 네. 미국은 전화를 해서 불러야 돼요. 그럼 기다려야 되고 그냥 많은 좀 불편함이 있죠. 네. 근데 그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는 건 명백한 잘못이라는 얘기 그럼요. 네. 그죠? 네. 야, 차를 세워놓고 이제 주소를 치고 있었어요. 저희 집 주소를. 근데 이제 경찰차가 이렇게 딱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경찰이. 이제 차를 세우고 있으니까. 뭐 하니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집을 찾아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아, 자기 너네 집인데 왜 모르냐요. 그래서 처음 와본 길이고, 그래서 지금 주소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알잖아요. 술 먹은지 안 먹은지.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길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직진 가서 우회전하고 뭐 좌회전을 가르치더라고요. 이제 경찰이 딱 보니까 따라와요 뒤에. 네. 차를 이제 사이렌 울리면서 세우더니 이게 막 흔들렸대요 이렇게 차가. 그래서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네. 무서웠던 이유가 일단 저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감이고 앞으로의 그런 딱 보이잖아요 그게 어떤 일이 날 거라는 거를 그래서 무서워서 사실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경찰한테도 좀 이렇게 봐주면 안 되냐.